오늘의 슈퍼매치 진리배 한중 바둑리그 우승팀 대항전입니다. 자, 정관장 황진담과 중국 베이징팀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양대 리그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벤트 대국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 대회가 성사된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한국전에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자 리그 통합 챔피언전 먼저 기획을 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좀 불발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 우리 우승팀과 시니어 팀이 이제 맞붙는 네. 이벤트를 했었죠. 그래서 남자는 오히려 쉽게 풀렸어요. 저희는 남자가 안 될 줄 알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은 오히려 더 잘 풀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사실 지금 약간 갑조 리그가 흥행이 좀 약간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 고민이 있던 차에 우리가 또 얘기를 잘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런 얘기가 잘 되면서 또 대국이 시작이 되었고 대회가 시작이 되었고 이 대회가 마침 오늘 바둑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선수들이 열심히 두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존심이 걸렸다는 얘기고 꼭 이기고 싶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굉장히 가고 싶었는데 네, 김영상 감독님을 지금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관장 선수들 굉장히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무튼 바둑리그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국 바둑리그와 중국 갑조리그는 대회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리그는 지금 2시간짜리로 많이 두잖아요. 네. 2시간 45분짜리를 많이 두는데요. 한국 바둑도 지금 속기로만 진행되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는 좀 보조를 맞춰가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 2라운드로 우승팀 대항전 펼쳐지겠습니다. 자, 1차전 어떤 승부 펼쳐질까요?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진서 8단과 터자시 9단의 대결입니다. 현장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국가대표 실시간 스코어는 50-50. 이제 막 중앙에서 돌이 부딪히고 네.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 교환만 해놓고서 네. 글쎄요. 움직이지 않으면 일단 악수거든요. 근데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나가네요. 노골적으로 하네요. 네. 두 점을 맞는데요. 저거는 무조건 빈상각으로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핵마가 없어요. 이 굉장히 금기시 되는 모양인데. 네, 제가 좀 전에 네. 보여드렸었죠.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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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다말다가 네. 또 갖다 붙여요? 아니, 거기랑 저쪽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와, 정말 이 술기의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이야, 이건 정말. 굉장히 놀랄 만한 수인데요. 이게 네. 왜냐면 너무 연관, 우리가 이제 성동격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쪽을 사실 생각하고 있는 거지만 그걸 얻으려고 다른 데서 이제 뭔가 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너무 범위가 완전 다른 곳이라고 느껴질 만한 곳이고 또 하나는 이 혹시 저는 좀 아픈데 가슴이. 네. 가슴 아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최찬환 구단하고 신진서 선수가 뒀을 때 그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중앙 어디 하나 툭 떴어요.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지 잘 모르겠는 곳을 하나 둔 것만큼이나 지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한참 봐야 될 만한 그런 수입니다. 지금 백이 2단 젖혀서 그러면 여기를 두 점을 잡을 수는 있었는데요. 흑이 그렇게 되면 여기 선수 한 점을 빵 때림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그 진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뒀단 말이에요. 날 일자로 두니까 안에서 쉽게 살았습니다. 네. 아니 이게 집은 엄청 벌었는데 네. 지금 저기 중앙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중앙을 두다가 말고 네. 중앙 두 개죠. 지금 백이요. 네. 근데 다음에 이제 여기를 흙이 오는 것도 상당히 좀 그 얘기죠. 거기서 네. 얻겠다는 얘기죠. 여기 두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를 이제 백이 밀어가는 건지 네. 지금 두 개는 둬야 됩니다. 끊어가는 건지. 조금 어렵습니다. 분명히 이제 큰 그림 그린 건데 최민수 선수가 도대체 이 그림의 의도를 모르겠네요. 요즘은 이제 우리 알파고 세대라 그러잖아요. 네. 신진서 선수는 이제 거의 알파고 세대 선두주자인데
이 알파고 세대의 선수들이 두는 수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느끼는 영감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선수들과 완전히 다른 느낌의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저희도 충격적이지만 그 어린 선수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요즘은 뭐 정석, 정답이 없어요. 정말 거기를 갑자기 왜 하는 건지. 근데 막상 팔고 나니까 좀 어렵긴 어렵네요. 네. 근데 계속 복잡하게 두는 느낌이죠? 네. 일부러. 예. 역시 끊어가네요. 근데 거기를 응수를 안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여기를 응수를 뭔가를 해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이런 흐름이라고 보면 연결이 되면 안 돼요. 일단 이 돌과 이 돌이 연결이 되는 순간에 백이 전체적으로 두터워지면 흙이 엄청 얇습니다. 그래서 뭔가 연결을 시켜주지 않고 흐름이 이런 데를 교환을 한 다음에 뭔가 받아주게 되면 그때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 연결을 시켜주면 안 돼요. 근데 중앙은 한 번 더 손을 빼더라도 괜찮은 네. 건가요? 중앙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네,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일단은 선제 공격을 가고 싶습니다. 여기는 뭐 늘게 되면 받아줘도 당장은 별 탈은 없어요. 네. 이야 진짜. 어이구. 일단 거기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착상이 참 대단하네요. 진짜 도저히 따라가질 못하겠어요. 반발하기는 쉽지 않죠 여기서. 네. 이어야 돼요.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그냥 여기를 둔다면 그냥 한 칸 정도로 띄워줘서 일단 여기가 뭐 축으로 잡히는 형태는 아니니까요. 일단 이렇게 정비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교환, 이 교환 자체는 득이죠. 여기요. 그건 뭐 완전히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딱 돌이 끊겼는데 어떻게 그 시점에서 딱 끊어내고 시야를 다른 쪽으로 옮길 수가 있죠? 그게 예전과 네. 많이 달라진 점이에요. 사실 네. 예전에 그 초일류 선수들도 그런 이제 발상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걸 자주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현상은 사실 정말 그 알파고의 영향이 커요. 네.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쪽으로 손을 빼지? 모르겠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초인류 선수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느끼나 봐요. 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쉽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저희 같은 기사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계속 공부하시라고. 둔다면 한 칸도 있겠지만 느는 것도 있어요. 한 칸이 조금 얇습니다. 그러면 건너붙이는 게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두터운 형태가 아니라서 둔다면 늘 수도 있겠고요. 늘면 뭐 무조건 받을 것 같아요. 네, 네. 늘면 받아야 돼요. 늘면 받을 것 같아요. 네. 이 자리가 닿는 순간 잡혔어요 거의. 그럼 뭐 네. 숨이 멎어서 네. 됐습니다. 지금 여러 중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중앙으로 한 칸. 지금 신진 선수가 누가 이제 곁으로 다가오니까 살짝 쳐다봤는데 누구죠? 좀 멀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리저 오. 선수 같은데 그냥 감이에요 이건. 네, 네. 비슷한 네, 것 같아요. 비슷한 얼굴인데 네. 아래 얼굴도 네. 있어요. 네. 이마 쪽이 좀 비슷하죠? 아니 그냥 감입니다. 네. 예, 제가 볼 때 틀릴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이거는 예, 예,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아 지금 근데 늘었어요 반대로. 어디 늘었어요? 여기 늘었어요. 중앙을 늘고 거길 늘어요? 자 백이 차단을 해갔는데요.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토자이 선수가 둔 대로 두면 다 죽는 거 아닌가요 저쪽이? 일단은 여기를 끊기고 이렇게 되면 백이 젖힐 수 있는 여지까지 예, 생기죠. 그거잖아요 지금. 끊어도 여기를 둬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는 그냥 잡힌 거예요. 버리기엔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아니, 큰, 버려야죠. 큰 정도가 근데, 아닌데. 이건. 그래도 뭐 버릴 수밖에 없는데요. 약간은 무거운 수이긴 합니다. 이수로 인해서 네. 여기를 이제 끊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야, 이건 진짜 또 놀랄 만한 수네요. 어, 거기를 늘어요? 아, 리저는 아닙니다. 예, 제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리저 얼굴 생김새가 좀 아니고 전혀 아니네요. 예,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아, 이 방향도 참 특이합니다. 여기요. 여기 벽을 쌓아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벽이 있는 데다가 또 투자는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투자 않으면 공격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자, 일단 여기가 문제죠. 함수가? 안 미나요? 밀질 않나요? 여기는 당하는 순간에 네. 갑이 안 나오니까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진짜 한 점을 그냥 잡나요? 여기서? 네, 뭐 밀지 않는다면 그냥 잡힐 수는 없는 네, 거니까요. 중앙을 해야죠. 네, 중앙을 그냥 잡혀서는 안 됩니다. 아, 기자네요. 카메라를 들고 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제가 큰 실수할 뻔했어요. 미저 선수. 미저 선수 바쁘죠, 요즘. 네. 자, 한 점을 그냥 잡았고요. 근데 혹시 좀 위험한 수법 아닌가요? 뭐 여기 버리는 것 이제 각오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여기를 이렇게 살려두게 되면 이제 이렇게 두면 여기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를 공격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고요. 오늘 신진서 선수가 약간 용감한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강단 있는 선수인가요? 네, 원래 이렇게 둬요. 확신을 네. 갖고 두는 선수죠. 굉장히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수에 확신을 가지고 있죠. 네. 보통 이런 선수들의 특징이 과감합니다. 아주 과감한 선택을 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착상들이 많이 나오죠. 신민준 선수도 요즘 조금 닮아가는 것 같아요. 네. 둘이 친하거든요. 네. 친하죠. 네. 아주 친하죠. 그래서 봐도 그 내용이 좀 닮아가고 있어요. 신민준 선수도 상당히 요즘에 보면 진짜 대담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통의 행마는 이제 이렇게 두는 거죠. 이 정도면 아, 근데 아직까지는 뭐 잡았다고 보긴 좀 어렵네요. 아니, 그 정도면 무조건 살리려고 할 것 같은데요. 네,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는 네. 그림은 아니고요. 절대 안 잡겠다고 할 것 같아요. 이곳이 아니라면 다른 쪽의 행마는 조금 어렵고 그 돌은 잘 안 잡힌다고 보고 둔 거 아닐까요? 신진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이것을 잡으려고 조금 악수를 둬준다면 이제 벽이 생기잖아요. 차 하면 버릴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신진서 8탄의 다음 수를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중앙에서 새로운 형태가 나왔는데요. 좀 더 수순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17 중국 갑조리그 한국 용병 선수 10명의 선수가 활약을 펼쳤습니다. 어떤 성적 거뒀을까요? 함께 표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2017 중국 갑조리그에서 한국 선수 10명의 선수, 이 사상 최대 인원인 10명의 선수가 뛰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잘했죠. 네. 전반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아주 잘했고요. 을조리그도 마찬가지예요. 을조리그도 우리 선수들이 참 잘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에 이제 아주 강한 선수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선수들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네. 예, 다만 이제 중국이 좀 더 그 숫자가 더 많다는 것뿐입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그 주력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 선수들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30대 선수들이 이렇게 활약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은 역시 저는 그 시간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분명히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안성준 선수가 처음 이제 갑조리그에 진출을 했는데 네. 예, 아주 뭐 좋은 성적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네. 충분히 우리 바둑리그에서 통하는 선수는 중국에서도 통한다. 아,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최철환 선수가 최고 승률을 기록했네요. 9승 3패로서 네. 가슴이 아파요. 아. 네.
아파요. 네. 포스코 캠프에게 네. 주장 최철환 선수. 박영호 선수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선수가 5할을 기록했습니다. 네. 정말 최철환 구단은 갑조리 그의 사나이네요. 점점 마음이 아프세요. 네. 그렇게 아볼리시는 거예요? 최철환 선수가 갑조리그를 뛴 지도 이제 한 10년 됐죠. 가장 오래됐죠. 네. 최철환 선수는 9년 정도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네. 최철환 선수는 굉장히 오래됐다가 최철환 선수는 이제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이유가 용병처럼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그 팀 플레이를 잘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굉장히 높이 사고 있죠. 중국에서도 시안 팀에서 오래 활동을 했죠. 굉장히 시안 팀에서 인정을 많이 받아서 나중에 이제 시안 팀이 을조 리그로 탈락할 위기에 그 봉착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팀원들이 최철환 구단이 이제 굉장히 이제 몸값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철환 구단에게 부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철환 구단이 너무 잘했죠 그때. 그렇죠. 네.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워낙 잘해가지고 그 팀을 살렸죠. 네. 최철환 선수가 이 갑조 리그에서 뛴 지도 한 9년 정도 됐는데요.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네, 지금 한국 선수들 중에서 가장 오래 뛰었습니다. 갑조 네. 리그에서. 가장 그 뭐 실력으로 이제 인정받는 선수들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만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이건 그냥 좀 용병 아닌 그냥 우리 선수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까지 준 선수들을 뭐 얘기하자고 하면은 최철환 선수도 있고요. 거의 조한승 선수도 예,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인정을 받죠. 중국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철환 선수가 갑조 리그에서 거둔 총 성적이 81승 40패, 68%의 승률을 대단하네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제 얼굴을 쳐다보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네. 네. 저희 포스코 캠텍에서 성적 그렇게 안 됩니다. 예. 지금 길고 젖혔어요. 이거 잡겠다라는 얘기예요. 잡겠다는 네, 여기를. 야. 근데 노골적으로 뒀는데 도로 끊어버리나요? 정말 공배를 꽉꽉 메워가면서 일단 한번 물어봅니다. 여기서 보통은 그냥 한 점을 잡아두는 거죠. 이렇게 잡아두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어차피 네.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여기가 다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신지선 선수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타이트하게 도네요. 네. 정말 타이트하게 돕니다. 네. 압박이 좋아요. 그러니까 볼만해요, 바둑이. 정말. 사실 이런 바둑을 보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예.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바둑. 관전하기 제일 재밌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세돌 구단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볼만한 바둑을 두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조은영 구단도 그건 뭐 마찬가지였고요. 유창혁 구단도 마찬가지였고. 이창호 구단 바둑은 이제 하도 이기니까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즐거웠고. 네. 바둑 내용이 아주 이렇게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창호 구단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니까 그 네. 자체가 좋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한 점을 잡았을 때 신지선 선수의 선택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스코어가 좀 변했는데요. 이 바둑 말고도요. 김명훈 선수 대국은 김명훈 선수 쪽으로 조금 더 스코어가 움직였고요. 이창호 선수 대국이 47대 53. 이 바둑이 하도 재밌어서 이창호 단바둑을 네. 못 봤는데 이창호 단바둑이 좀 변한 것 같네요. 한 점 잡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 이때 여기서 뭔가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뭔가를 한다면 이런 자리를 먼저 들여다보는 거죠. 받아주게 된다면 단순히 이런 데를 눌러가서 이건 좀 그림이 나오죠. 이건 느낌 오는데요. 안에서 이제 아주 이쁘게 살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뭐 이건 뭐 베스트 그림인데요. 아니 그냥 희망사항이죠. 뭐 그냥 네. 만들어낸 거죠 한마디로. 네. 네. 제가 만들었어요. 네. 네. 만들어낸 네. 거예요 저거는. 네. 그냥 네. 저의 꿈입니다.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둘 때 반발을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러면
네. 늘겠죠. 그렇죠. 또 여기는 받지 않아요. 무조건 여기 뚫어야 돼요. 백도 한 점을 여기 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요? 네. 아, 저는 그런 자신 없는데. 근데 여기 두고서 여기 받을 수는 없죠. 여기 안 두는 게 낫죠. 예. 너무 나갈 때 너무 대처 없을 것 같아서 느낌은 안 오는데. 둔다면 여기인데 화끈하게 밀어버릴까요? 그냥 여기까지는 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치받지 못합니다. 아까랑 역시, 똑같은 상황이니까. 역시 끝난 수가 있어서 네. 살아요. 그래서 늘어야 돼요. 이 정도는. 아니 그리고 여기 늘어서 잡았다고 우기죠 뭐. 예, 서른 넉집 들어갔네요. 예. 여기 예, 늘어서 잡았다고 우기면 안 됩니까? 아 허황된 꿈인가요? 살기도 어려울까요? 여기 진짜 어렵네요. 저는 그 그림 그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신지성 여기 느는 것과 이 미는 게 돼서 여기 예. 늘게 할 수 있다라면 네. 이 그림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지성 선수라면 충분히 이렇게 둘 확률이 있다고 생각해요. 유창혁 총장 일단 나오네요.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결 사무총장이 유창혁 구단이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백도 뭐 늘어야 돼요. 제가 말하기 너무 좀 그러네요. 네. 전 늘어서 무조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여기 늘면 네. 또 뭐 뚫어야 됩니다. 예, 뚫겠네요, 진짜로. 된다고 보는 거네요, 그거. 예, 백이 받아주면 방법이 없죠. 네. 아, 그것만 되면 뭐. 네, 여기서 아예. 네. 네. 뭐 그것만 되면 뭐. 백의 다음 수는 정해져 있네요. 네. 바꿔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늘면 뚫고 이거 나올 때. 이 살리는 자세가 너무 나쁘죠? 또 살려야 되는데 네 이렇게 버티나요? 막상이야 여기 뭐 어차피 이 석점이 걸려있기 때문에 깊이는 못 들어오거든요 그게 또 말이 되네요 이렇게 살린다는 얘기인가요? 네, 말이 되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의외로 좌변 쪽은 그냥 지켜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는 이수로 인해서 네 두터워요 오히려 여기 끊기는 것도 잘 안 잡히고요. 5점 살려야겠네요. 왜냐면 이 5점이 잡혀버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백이 한 점을 단수치고 뚫어도 흑이 괜찮은 건가요? 네, 여기서요? 네. 저 부분적인 모양에서 네. 흑 한 점은 꼭 살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 이 자리요? 네. 네. 단수 쳤을 때 아, 단수 치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기 두는 거죠. 당연히 여기 둬야죠. 여기 이겨야죠. 그 그림은 좋은데? 왜냐면 살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 있는 자리가 엄청 큰 자리거든요. 네. 네.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오, 좋아요, 좋아요. 예. 이 싸움은 흑이 편하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시간 스코어 60대 40으로 변했는데요. 많이 벌어졌네요. 예. 그러니까 나가면은 무조건 살려서 좋다는 거네요. 네. 예. 살려야 돼요. 처음에는 여기를 버리는 그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5점 잡히는 순간에 너무 열버져요. 네. 여기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저 흑 5점이 여기저기 연관이 돼 있어서 정말 요소입니다. 아 이게 아주 그 스코어가 계속해서 그 신진서 선수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 맛이 네. 있네요. 아주 그거 느낌이 있네요. 예, 보는데. 아, 신진서 선수가 방송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 처음부터 계속 유리했으면 이런 맛은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예, 조금씩 분리하면서 이렇게 자꾸 올라가니까 그거 참 맛이 나네요. 예. 오. 오. 그런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참, 저수도 모양상. 네.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왜냐면 여기는 두지 않으면 이제 흙이 둘 때 이렇게 호구를 두게 되면 잡혔어요 여기가 아. 그래서 이 교환으로 인해서 여기는 이제 호구는 사라졌습니다 네. 근데 대신에 이 자리가 오는 순간에 위는 두터워졌죠 여기는 끊겨져 있고요 이거 아까 나가는 그림이 별거 아니었다면은 돌리기로 하나요 이제? 지금은 못 나갈 것 같은데 네, 돌려요 네. 이제 그럼? 그럼 돌려야 되거든요? 회돌이로? 나가지 못한다면 돌려야죠 네.
기분만 낸것 같아요. 다음이 없죠. 네. 왜냐하면 여기가 끊겨져 있기 때문에 다음에 흑이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어차피 여기는 거의 살리기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도 있고요. 백이 물론 교환을 하고서 뭐 이런 데를 와야 될것 같긴 한데요. 만약 살리게 되면 여기도 조금 더 정밀하게 보긴 해야 됩니다. 잡은 건 아니에요. 자, 우선 한 점을 나갈지 돌려칠지. 어렵네요. 아, 나갑니까? 나갔어요. 나가요. 나가면 흑은 무조건 살립니다,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죠, 이거. 네. 네. 일단 여기까지는 100%고? 되는 거죠. 네. 여기도, 네, 여기도 들어야 돼요. 그건 약간 의문의 여지가 있네. 꼬부릴 요거는, 수도 네, 있으니까. 꼬부리는 네. 것과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뭐 꼬부리든 늘든 간에 흑은 이 자리를 둡니다. 늘게 되면 밀고 편하죠. 거기까지는 100%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긴 깊이 못 와요. 그냥 한 거의 입구차 정도 뭐 이런 되고. 정도의 느낌이죠. 그래도 흙이 잘 처리된 것 같죠? 왜냐면 그래도 약간 두텁게 됐고 백이 그렇게 내용은 없어요, 백도. 근데 궁금한 거는 항상 이렇게 되면은 요즘은 그 우아기 쪽 있잖아요. 두칸 벌린데. 네. 그 화점에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아, 여기요? 예, 거기 갖다 붙이더라고요, 일단. 여기가 약점이죠. 예, 잘 모르면 거기 네. 붙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젖혀서 네. 이 자체가 되는 순간에 뒷맛이 고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집이 아니면 사실 네. 풀도 별게 아니거든요, 저기. 이렇게 붙잡고 나서 또 중앙 백돌과 연계시킬 수도 예, 있겠군요. 네. 요즘은 모르면 거기 갖다 붙여요. 예, 아, 잘. 네. 예. 여기도 진짜 아무 때나 갖다 붙여요, 요즘은요. 진짜. 초반에 이렇게 붙여서 뭐 이렇게 끊고서 이렇게 교환을 하고서 손 빼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두면 돼요, 그냥. 그렇죠. 예, 아무 때나 그냥 네. 두더라고요, 요즘은. 예. 저희는 그 33으로 붙이는 게 급소인 줄 알았는데 네. 예전에는 전부. 근데 그게 아니고 화점이 급소입니다. 중국 리그는 처음 시작할 때그 충칭 팀이 구리구단이 이제 주장으로 이제 활약을 했어요. 근데 구리구단이 마침 그때부터 이제 전성기가 시작됐어요. 어렸는데 그때는 네. 전성기가 시작이 되면서 거의 무적팀이었어요. 그렇죠. 예, 무적팀이 돼서 또 더군다나 목진석 그 선수를 그 용병으로 영입을 하면서 더 세졌어요. 예. 그래서 뭐 무려 보니까 5연패를 했어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5연패. 예, 그러다가 이제 상하이 팀이 이제 창아오로 시작해서 이제 그 십소라고 하잖아요. 예, 그 십소들이 이제 활약을 하면서 후야오이, 치우진 막 그러면서 이제 또 연패를 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 이거는 좋은 선수 만들면 끝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용병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우승할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올해만 봐도. 사실 중심팀이 강팀이라고는 했는데 중심 베이징 팀이 강팀이라고 했는데 우승은 아니라고 네. 했다라고 해요 중국에서. 그런데 이제 우승까지 한 거죠. 네. 저 쫓아갔어요. 쫓아가는 거는 원래 모양은 아니라는 건데 지금은 끊어가도 견딘다는 얘기인가요? 예, 여기서 네. 이제 별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다 견디겠다.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런 형태가 되면 안 좋다라는 건데 지금은 이거는 뭐 기분만 낸 거죠. 결국 예, 맛보기이기 맛보기니까요. 때문에 예. 네. 그렇게 두점 잡는 게더 즐겁네. 네. 빈 삼각으로 나가기에는
그래도 단수를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모양보다는 실전적인 게 더 좋은 거예요. 네. 네. 지금 저희가 모양이 나빠 보이니까 그런 얘기를 설명을 안 드리다가 계속 이제 선수들이 모양이고 뭐고 없어 이렇게 이제 가는 분위기인데 실전적인 거죠. 굉장히.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양을 꽤 중시를 했었는데 네. 그냥 나가야 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단수로 나가면 그 다음이 없어요. 없어요? 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안 보입니다. 어차피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보니까. 네. 괜히 두 점 잡히는 게 네. 깨끗한 거죠? 예. 네. 그러면 일단 젖히는 게 맞네요, 백도. 네, 젖혔어야 되네요. 백도 당연히 맞네요. 자, 여기서 백이 이으면 흑은 다시 밀어가고요. 자, 중앙 싸움 양보 없습니다. 네, 백도 이어야죠. 뭐 여기서는 네. 뭐 밀고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두 점 잡을 수 있는 자세가 나왔거든요. 네. 지금은 나가게 되면 안 잡혀요. 여기가 잡히니까요. 네. 살아갔죠. 기세 좋게 젖히긴 했지만 글쎄요. 다음은 별로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막상 박력 있게 둬서 아, 아프지 그랬는데 딱 옆으로 두면서 안 아파 그러니까. 아, 이런 데 행마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뭐 있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또 네. 고민을 하니까 또 할 말이 없긴 합니다. 사실 저런 건 당연히 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런 건. 자, 우선 기분은 냈고요.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잊고 밀게 되면 이거 한칸 뛰는 것도 두텁습니다. 일단은 이 자리는 이제 흑한테 당하게 되면 거의 위도 선수고 아래도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제압이 되어 있어야 이제 백도 이런 자리 나를 짜오게 되면 여기 사실 나를 짜오면 누가 공격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흑도 그렇게 네. 탄력이 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거기 붙어 있는 흑두 점이 굉장히 요석 같아요. 네. 왠지 거기를 잡으면 뭔가 쉬워 보이는데 그게 안 잡혀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백 전체가 좀 그렇죠. 좀 그래요, 약간. 오. 실시간 스코어가 70대 30까지 벌어졌습니다. 대범한데요. 그 정도까지. 지금 기분만 네. 냈다는 얘기예요, 백이. 아. 뭐 기분 냈지 뭐 실속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 지금 방금 젖힌 수를 꼬집는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이 접전이 정리가 되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0대 30의 스코어를 내보였습니다.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네. 만약에 이 바둑을 좀 빠르긴 합니다만 신현수가 네. 만약에 이겼다. 그리고 김명훈 선수가 지금 6대 4라고 하니까 좀 유리하잖아요. 네. 그러면 좀 진짜 박진선 선수 판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네. 많이 아쉬워요. 이창호 선수판도 아직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스코어를 보면 전혀 뭐 알 수 없는 바둑이니까. 사실 중국 지금 갑조리그 지금 중심 베이징 팀은 세계 대회 우승자가 두 명이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거의 최강 팀이에요. 어떻게 뭐 설명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최강 팀인데 이 한국 리그 우리 정관장 팀이 비슷한 성적을 낸다. 뭐 저희는 뭐 비슷한 성적을 내기를 원한 거였지. 꼭 이길 정도까지라고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사실. 만약 이긴다면 우리 바둑리그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팀 숫자가 다르잖아요. 중국은 워낙 팀이 많으니까 그 선수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분포한 면은 있어요. 우리는 네. 좀 압축된 느낌이 네. 있고요. 네. 그렇죠. 또 팀이 늘면서 한국 용병 선수들도 많은 선수들이 러브콜을 받게 되었고 또 작년 2017 시즌에서는 처음으로 일본 기사가 네, 네 활동을 했습니다. 이치리키로 선수죠. 네. 네 중국에서도 이제 약간 그 인기 면에서 네. 갑조리그의 인기 면에서 이제 좀 뚜렷한 상승세가 안 보이니까 네. 이제
뭔가 좀 변화를 구하기 위한 작전 같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만 계속 오는 것도 이제 좀 약간 식상한 느낌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적을 위해서 이제 부르는 면밖에 없으니까요. 예전같이 네. 이창호 구단이라든지 뭐 이세돌 구단이라든지 확실한 뭔가 그 인기가 있을 수 있는 요인의 선수들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성적이 좋을 선수들을 부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 선수들은 좀 신기하잖아요. 이제 또. 그러니까 뭐 그런 좀 다변화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처음 초청했기 때문에 신선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많이는 못 나왔죠, 지금 선수가. 네, 충칭 팀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좀 가는 교통편도 좀 멀다고 네. 합니다. 이치료 교수 선수가 네. 멀죠. 네. 충칭까지 가려면 네, 충칭 멀죠. 네. 네. 멀죠. 자, 하나만 더 쳐두고 생각을 하네요. 아, 지금 화면에 박진솔 선수가 비춰지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맞죠? 예. 네. 너무 빨리 너무 빨리 끝났어요. 예. 아니 그리고 이게 참 좀 약간 허무하잖아요. 네. 본인이 봐도 굉장히 좋았는데 너무 좀 쉬운 착각을 하는 바람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박진솔 선수는 86년생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굉장히 늦게 이름을 알린 선수입니다. 어릴 때는 굉장히 그 대전 천재로 유명했었어요. 네. 유명했었는데 좀 늦게 이름을 알렸고 오히려 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대성하는 케이스가 이렇게 늦게 대성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이 전성기 같아요. 예. 네. 저렇게 어떻게 저런 선수를 보는 눈이 있을까요? 김영삼 감독님.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근데 박진서 선수가 매년 신기록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네. 자기의 그 베스트를 계속 세우고 있으니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지금 2년 연속 10승을 했죠. 작년에 10승하고 작년 시즌인가 재작년 시즌인가 10승 11승 이렇게 했어요. 오지명이 10승 11승 지켜주면. 박진서 선수가 이 성적을 내기 전에는 도장에서 이 연구생들을 지도했다고 들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좀 생활이 부지런해지고 뭐 공부에도 도움이 되었을까요? 네, 쉽지 않은 건데. 쉽지 않죠. 네. 그건 더 어려운 건데요. 쉽지 않은데. 네. 물론 뭐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건 좋은 거지만 더 어려운 건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회가 왔을 때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나한테 이제 기회가 이제 영원히 안 오나 보다 하던 네. 시점에 마침 기회를 줬고 그 기회를 잘 살린 거죠. 네. 그러면서 더 신임을 얻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 붙고 네,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올해까지 네, 박진솔 선수 보이거든요. 네. 참 걱정입니다. 지금 박진솔 선수 때문에 너무 잘해가지고. 네. 중앙전에서 신진서 선수의 강한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토자시 선수의 응수가 어렵습니다. 다음 한수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정관장 황진단이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의 정규리그 1위에 이어 통합 우승까지 차지했다. 바둑계 미래 권력 1주전 신진서와 바둑사의 살아있는 전설 2주전 이창호, 집념의 승부사로 거듭난 3주전 김명훈, 독특한 감각으로 악동이라 불린 4주전 한승주, 대체 불가의 에이스 킬러 5주전 박진솔까지 제목 그 이상을 해낸 다섯 선수들. 김영삼 감독의 예리한 안목과 빠른 판단력이 뒷받침되었기에 오늘의 위협이 가능했다. 마침내 정관장 황진단은 창단 6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과 통합 우승, 퓨처스리그 우승의 트리플 크라운을 이뤄내고야 말았다. 경이로운 기록과 감동적인 드라마를 남기며 파란만장한 대서사시를 완성한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통합 챔피언 정관장 황진단.
진립의 한중 바둑리그 우승팀 대항전 정관장 황진단과 중신 베이징팀의 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자, 방금 이 정관장 황진단의 우승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오, 충격적인 순대. 이거 뭐예요? 와, 그런 말 할 때가 아닙니다. 네. 뭐 쭉쭉 일기예요 그냥? 오늘은 정말 항상 쪼어리네요. 뭐 행마도 고기를... 없고 모양도 없고. 이야, 이런 행마가 있어요 세상에?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건지. 이야. 여기 밀리는 게 그렇게 아팠나요? 아 그냥 이으면 여기... 상대방한테 꼬부림을 당할까봐요? 여기를 하려고요? 고기를 너무 두고 싶었나봐요 고기를. 이야 그래도 세상에 정말 저런 여기는 엄청난 이적수입니다. 네. 뭐? 야. 나간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제 바둑 판세가 이상해지니까 토자이 선수가 더 버티네요. 이제는 예, 완전 버티기 모드네요. 완전. 뭐 하긴 버틸 때는 무슨 수를 못 두겠습니까? 네. 계속 나가겠네요. 네. 네, 계속 나가죠. 나가는 김에 계속 나가. 나가고 막아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막아야 돼요. 이게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끝낸 게 절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다 잡혀요. 한번 늦춰주면 네. 지금은 막아야 되고요. 지금 끊기는 건 없고요. 아니 이제 돌아설 때가 된 거죠. 이제 중앙 위에 네, 여기 끊기면 이제 네. 네. 아... 여기 끊기면 네.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이건 이제 돌아설 때가 됐어요. 이제 악수도 주면 돌아설 때가 됐어요. 네, 그래도 여기는 막아야 됩니다. 아, 네. 네, 막아야 돼요. 신진 선수 자세 보세요. 탁! 팔짱 꼈죠. 신진 선수가 바둑이 불리하면 저렇게 절대 안 합니다. 신진 선수는 바둑 불리하면 일단 손이 머리에 가 있어요. 아. 머리에 가 있고 약간 그 뭐라고 합니까? 이게 그 생각하는 자세 있죠? 이렇게 팔로 이렇게 머리를 겨누어서. 자, 끊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냥 뭐 예를 들어 단수 두고 이렇게 둬서 이 두 점을 포기하고 이제 이런 데 밀어서 여기를 지키느냐. 두 점을 살린다면 이렇게 둬야겠죠. 느낌은 꼭 살릴 것 같네요. 이 두 점이 생각보다는 두터워요. 네, 왜냐면 두터울 것 같네요. 아... 여기가 공격까지 노린다면 네. 네. 이런 거 밀었을 때 이제 압박감이 다르거든요. 흙이요. 압박이 좀 됩니다. 네. 인공지능은 말하지 않는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움이 있는 곳이 네. 많이 있어서 네. 그거를 버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버리네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아무튼 제 예상과는 항상 반대네요. 예. 말을 말아야지. 참 민망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두 점을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왔고요. 잡게 되면 흙은 이제 여기를 둬야 됩니다. 근데 여기 갈수를 해야겠죠. 한 점을 나갈 때 그때 두 점을 살릴 수는 없는 건가요? 어디요? 백이 네. 좌변을 나갈 때요. 나갈 때요? 그때 중앙을 여기요? 네. 아 거기를 아예 채워서? 근데 여기는 일단은 단순히 뚫고만 나가도 실리의 손실이 크고요. 네. 여기가 또 남아 있고 아니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먹여치고 빠지는 수가 있는데 아 여기도 있나요? 예, 그 아, 먹여치고 여기가 빠지는 수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쉽진 않네요. 여기가 예. 그거 먹여치고 100이죠. 빠지면 못 찔러요. 찌를 수가 없어요. 여기는 쉬운 자리가 아니네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다. 아 그렇죠. 아, 예. 드디어 나왔네요. 예지. 아, 토자씨 선수가 한번 저를 좀 살려줍니다. 네. 아, 이 타이밍에. 뭘 아는 선수예요? 아, 오늘은 아, 토자씨 선수 호흡이 좀 잘 아, 맞으시네요. 네. 그리고 지면 네. 좋겠습니다. 자, 상대를 안 해줍니다. 네. 드는 거는 아. 이제 반응이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네.
아, 젖혀가요. 이게 네, 끊어달라고 하는 거군요. 자체가 네. 네. 여기 끊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맞죠, 그건. 네. 끊으면 뭔가 걸리겠죠. 근데 보여주세요. 온 거를. 한눈에 안 들어와서 그래요. 한눈에 안 들어오는데. 말로만 왔다 그러지 마시고 네. 보여주세요. 좀. 딱 한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네.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죠? 네. 네. 한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안 저도 그래가지고 먹어왔다는 거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글쎄요. 뭔가 맥점은 구사가 무지하게 될 것 같은데 네, 딱 한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이게 뭔가. 떨리는 건 안 보이는데. 네. 끊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 중앙 미는 것도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워낙 좋은 자리네요. 네. 여기는 백이 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또 끊어갈 수도 있고요. 그냥 뭐 이쪽 호구 치지 않을까요? 뭐 있든지 호구 붙든지. 여기요. 네, 연결시켜주고요. 이쪽을 두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만 된다면 흙은 여기를 밀어야 됩니다. 여기를 네. 단순히 뭐 넘어가거나 끊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고요. 뭐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네. 왠지 좀 중앙과 엮일 것 같은. 그렇죠. 그렇죠. 네. 좀 쎄하잖아요. 느낌이 네. 거기 뭔가. 네. 아, 늘었어요. 네. 더운 자리죠. 그러네요. 정리가 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백이 상당히 어렵네요, 두기가. 오! 뭐가 갑니까? 끊어가면. 나는 끊고 싶긴 한데요. 이렇게 잘해야죠. 그러니까 바둑이 이미 터자지 선수가 뭔가 세게 둬야 돼요, 지금. 네. 네. 이미 바뀌었어요, 이 분위기가. 일단 뭐 모양은 무조건 끊어가야 됩니다. 여기. 네. 이렇게, 이렇게 두네요, 냉정하게. 이렇게 두면. 와, 정말 이렇게 두면, 냉정하게 두네요. 끊지도 않고요. 어떻게 두겠다라는 얘기입니까? 늘어요? 또? 아, 저는 해설 안 하겠어요. 예, 가만히 있으면 본전을 찾을 것 같은데. 예, 이성 선수, 못 찾고 이성 해설위원이 그냥 그냥 틀리는 게 낫겠어요. 예, 본전도 못 찾고 있어요. 예, 괜히 저 본전 못 찾을 것 같아서 더 가만히 있을래요. 그냥. 늘어주네요, 또. 예상하고 뭐 한 수도 못 맞추겠네요. 지금부터는. 아니 거기를 세상에 밑을 쳐치는 수가 다 있네. 와. 서로 이렇게 처리합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지금. 아 정말 인공지능의 기보를 보는 것 같은. 아니 지금 이성 해설위원이 말 안 했으면 똑같이 네. 해설했어요 저는. 똑같이 그렇게 해설했을 텐데 아우 네. 말 안 하길 잘했죠. 본전도 하나도 못 찾을 뻔했어요. 이야 이거 또 밀어 주나요? 이거 막는 자리가 좀 아프거든요. 아, 이거 밀어주기도 싫은데. 아 인공지능끼리 두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부터. 예. 아, 그거는 걸리니까. 예. 걸리 아닙니까, 그건? 득이 없나요, 그거? 아니, 뭐 그거는데. 네. 네. 걸리니까요, 그건. 여기서 일단 그 교환을 하고서 얘기 받아 준다면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아우, 그 너무 시원합니다. 예, 여기 따내서 네, 너무 시원해요. 정리한 다음에 이거 좀 세게 주는 거 안 됩니까? 거기 한번 째보고 싶긴 한데 들어가고 싶긴 한데 아우, 거기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죽고 싶어서. 그거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드는 거 보니까 그게 있죠 이미. 네. 지금 이미 계산서 나왔죠 신지서 선수. 이겨 있어도 그러네요. 그러네요. 진짜. 아, 그러니까 이겨 있나봐요. 지금 다들 이겨 있어요. 네. 지금 보는 게 이거 이기면 네. 이런 거 하고요. 네. 여기 따내고 정리하고 네. 그냥 여기 지킬 것 같아요. 편이요. 아, 이겨 있어요. 지금 네. 편안하게 보세요. 지금 네. 네. 이겨 있어요. 이겨 있어요. 거길 붙입니까? 아, 이건 오랜 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신진 선수가 이 정도면 뭐. 됐다. 네. 아 이거 진짜 보세요, 안 하네요. 보세요. 네. 아. 이건 됐어요. 네. 다음 판 뭐 있죠? 다음 판 뭐 있죠?
네, 여기, 많잖아요. 우리 여기는 당장. 지킬 자리였으니까 네. 지금 어차피 손이 돌아오면 여기 지키거든요. 네. 네. 지금 뭐 붙이니까 이제 네, 붙자 둔 거니까. 네. 네. 큰 의미는 없고요. 아, 더 벌어졌습니다. 80대 20. 정말 이제는 마음 놓고 감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판이요. 이창호 선수와 이창호 선수와 한희정우 선수 판이 있고요. 아, 우리 뭐 봐야 되죠? 네, 김명훈 선수, 종원진 선수 판이 또 있거든요. 네. 고르시죠 뭐. 그래도 우리 이창호 당판을 굉장히 그 그렇죠. 또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창호 당판 보고 싶습니다. 상당히 귀찮게 하네요. 여기 아 뭐 있어요? 뭐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다 그냥 잡고요. 네. 잡으면 치고 다 당해도 네. 당해도 뭐 살아 있으니까 오히려 더 깔끔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일단 뭐 터자이 선수가 지금 형세가 불리하니까요. 네. 최대한 시비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게 세계 대회 우승할 정도의 선수들을 보면 그냥 지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네. 자, 한국은 바둑 리그가 있고요. 또 퓨처스 리그가 있습니다. 중국 리그 같은 경우는 갑조, 을조, 병조까지 있죠? 그렇습니다. 네, 갑조 이제 그 팀들은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네. 예전 같은 상황이었다면 아마 정조까지 생겼을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 을조 네. 팀이 너무 많이 늘어나갔고요. 네. 병조 팀이 또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네. 지금은 사실 3개 리그로 하는 게 맞는지도 좀 따져봐야 될 정도로 지금 팀이 많습니다. 중국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력이 약간 좀 고르게 분포된 그런 면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선수가 그만큼 많습니다. 중국은 이제 그것도 오히려 그래서 용병까지 쓰는 정도니까 네. 뭐 중국은 뭐 굉장히 그 리그가 활성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다음 밑에 쪽 리그로 간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인류 선수여도 자기가 지금은 이제 실력이 미치다 생각되면 그 밑에 리그에 가는 걸 당연시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런 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치우진 선수가 갑조 리그 때다가 을조를 안 하고 바로 병조로 갈 정도로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기를 즐기고 싶다라는 네. 얘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왕치 선수는 그렇게 이제 그 갑조 리그에서 성적이 좋았던 선수인데 을조 리그에서 뛰고 있고요. 네. 뭐 그런 점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을조 리그 선수라고 해서 갑조 리그 선수보다 그 출전료를 적게 받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건 계약하기 나름인데 네. 을조를 뛰면서 더 많이 받는 선수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 좀 차이가 다양한 것이 이제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 오 이거 놀라요, 놀라요. 그래서. 정말 안전해. 다 싫다는 얘기예요. 네. 맞보기라는 거죠, 두 점 차단과. 근데 뭐 당연히 아래를 잃지 않은 겁니다. 네. 당연히 위로 있겠죠. 신지수 선수 지금 뭐를 먹고 있나 봐요. 정관장인가요? 그렇죠. 네. 정관장. 한 같은 것 정관장 좋은 네. 건가요? 그 한 알짜리 네. 동그란 아, 거. 지금 뭐 비싼 가장 비싼 거. 지금 정관장에서 네. 뭐 지금 뭐 네. 다 주죠 뭐 신지 선수한테 아무튼 다 주죠. 그리고 한번 먹어줘야 돼요 방송할 때. 그 2만 원짜리 아, 환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래요. 네. 네. 제가 그걸 참 한번 먹고 싶어가지고. 네. 안 주시더라고요. 안 되죠. 결승. 안 주시더라고요. 우리 상대 팀이었기 네. 때문에. 네. 제가 사드세요.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정관장 팀이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여하튼 몸에 좋은 거를 주잖아요. 몸에 좋은 걸 주잖아요. 네. 신진서 선수가 지금 거의 승리를 거둘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안심하게는 좀 이릅니다. 네. 근데 저 환이 좀 쓸 텐데요. 바둑 두게 되면 좀 당이 떨어지게 돼가지고 네. 좀 달달한 거 먹지 않습니까?
근데 집중력을 위해서라면 근데 중국 기사들 보면은 좀 대국 중간 중간에 뭐 크림 같은 걸 바르더라고요. 아 그거는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 호랑이 연고라고. 네네. 네, 호랑이 연고라고 아주 유명한 거죠. 네. 이거, 예. 예전에 루이 구단이 네. 호랑이 연고. 예, 대부분 싱가포르 네. 여행 가시면 누구나 다 사는 겁니다. 예. 거기 가면 이제 이게 네. 저는 그걸 갖다가 보통 이렇게 좀 아플 때 네. 이렇게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약간 뭐죠? 근육통 같은 거 있을 때 바르는 건 줄 알았는데 네. 그냥 뭐 이마에다 계속 발라요. 그래가지고 루이 사범님이 이제 그걸 하길래 제가 이제 연세가 이제 저랑 차이가 많이 나시니까 제가 조심해가지고 아 사범님 그거 머리에 바르시는 거 아니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어디나 발라도 좋아요. 어디 발라도 좋대요. 아 집중력을 위해서 바르는 건가요? 시원해요. 아.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좀 맵지 않나요? 제가 특정 그 광고하기가 좀 그래서 아. 저희 세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뭐 무슨 내담이라고 아. 바르면 시원한 거 있거든요. 아. 예. 그거랑 비슷해요 사실. 근데 그거는 이제 많이 발라야 되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호랑이 연고는 이제 조금만 발라도 이제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기사들 보면서 매울 것 같은데 대국 중에 중간 중간 그런 거를 바르는 모습이나 또 방금 이 신진섭 할때 좀 어린 나이에 먹기 힘든 그런 쓴 내 몸에 좋은. 아 이제 네. 이제 몸을 챙길 나이가 됐어요. 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네. 뭐 좋은 것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바람이죠. 네. 자 여기를 젖혀 이었는데요. 네. 지금 있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것도 지금 눈에 보이고요. 이제 걱정 없죠. 네. 네. 지금 중앙은 괜찮은 거죠. 102점을 여기요. 네. 확보해 놓은 상황인 거죠. 특별한 맛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가 지금 분위기는 뭐 중앙을 지켜도. 네. 그냥 지켜도 뭐. 네, 지켜도 될 것 같은 느낌. 네. 그냥 조금 더 우리 선수들을 응원한다고 치면 이 정도면 뭐. 네.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이 정도면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예. 아유, 아, 네. 에이. 찜찜한 곳만 다 해결하면 일단 거긴 너무 시원해요. 정말 알토니가 쏙 빠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바꿔보면 걔가 한번 해볼까요? 그럼? 깔끔하게 네. 그쪽을 막는 게 깔끔한 거죠? 냉정하게 네 여기 거단 거기가 나은 거죠 집으로 네, 집으로 차이가 많이 집으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받으면 계산은 워낙 이성 뭐 해설위원이 워낙 정확한 사람이니까 그만이까요 네, 저는 그냥 듣고 믿겠습니다. 여기까지 40이네요. 50. 한 58 정도 나거든요. 네. 100은. 10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죠. 집 차이 많이 나는데. 정말 근데 생각보다 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100은 40집 바빠요. 지금 40집. 예. 바빠요 40집. 정말 개가를 하려고 백집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눈에 띄는 집이 없네요. 네. 백집이 없어요. 네. 사실 이번 그 이 대회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고 네. 약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너무 네. 이제 이게 느낌이 양쪽 모두 너무 부담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좀 가벼운 분위기에서 해보자. 그러니까 상금도 좀 그렇게 크게 하지 말고 좀 네. 일단 오픈전 성격으로 한번 해보자. 네. 그리고 진짜 이게 양쪽 반응이 다 좋으면 네. 키우자라는 그런 약간 그런 합의가 돼 있는 그런 대회인데요. 그런데 보니까 이 정도로 전력이 비슷비슷한 상황으로 간다고 한다면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우승팀만이 아니라 여러 팀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런 네. 얘기도 처음에 나왔죠. 그래서 한 1, 2위 팀이라든지 해서 네. 4강으로 네. 클럽 대항 좀 비슷하게 아. 네, 이렇게 축구도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요. 네. 확대하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게 있는데 이제 뭐 팬 여러분들이 반응이 더 중요하겠죠. 팬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이게 얘기가 되는 건지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의 그 느낌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재밌는데요. 네.
제가 재밌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팬 여러분들이 재밌으셔야죠. 자, 뜻깊은 이벤트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 아니죠, 설마. 예, 아니죠. 저는 지금 터자시 선수가 갑자기 그냥 확 올라가가지고 무슨 예, 지금 거의 심한 말로 하한가 치고 있던 선수가 갑자기 무슨 하한가를 쳐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함께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장고 대국도 함께 실시간 스코어를 띄우고 있는데요. 아, 이게 국가대표 그 스코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의존도가 높아요. 네. 계속 의존을 하게 되는 게 상당히 문제예요. 이게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옛날엔 다 전화번호 외웠잖아요. 친구들 전화번호 외우고 아니면 뭐 수첩 갖고 다니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못 외우죠. 못 외우죠. 네. 네. 자기 집 번호도 모르는 수가 있어요. 제 번호도 갖고. 지금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네요. 네, 그렇잖아요. 아, 그러면은 저 실시간 스코어가 나오고 아무래도 이 개가 하시는데 약간 아니 개가를 안 하게 되죠. 네, 개가를 안 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개가 대충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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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렇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꼼꼼하게 안 세요. 해설자 입장에서는 많이 편해졌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런 면에서 이제 개가는 정확할 수가 없죠 이제. 가끔 틀릴 때가 있어요. 좀 원망스럽죠.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가끔 그 해설자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네. 그런 스코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정확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유리한 바도 계속 해설하니까 기분은 되게 좋네요. 네. 네. 굉장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신진서 선수가 그 사실 토자시 선수는 그냥 보통 선수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바둑이 흘러가는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정도까지 차이일 줄은 네. 몰랐어요. 근데 바둑이 좀 불리했지 않습니까? 원래 약간 불리하다는 네.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바둑이 계속 이렇게 조금씩 따라붙더니 예, 그게 이제 눈덩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커지니까 참 즐겁습니다.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지금 거기를 냅니까? 여기 는수는 이수로 인해서 여기 안 지켜도 된다는 뜻입니다. 네. 100% 확실한 네. 거죠. 예, 그래서 여기가 있으면 이제 막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열버서 그래서 이제 막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여기. 오, 지금 보세요. 토자시 선수는 지금 거의 예. 누웠어요. 뒤로 누웠죠. 예. 누웠어요. 누운 거죠. 들어 누웠어요. 예. 예. 어우, 지금 짜증 났어요. 지금 둘 마음 없어요. 별로 지금. 신지수 선수 딴 데 보고 있고요. 지금. 올해 아무튼 중국 예. 쪽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신지수 선수 올해는 작년하고 달라요. 껐어요. 초시계 눌렀죠. 네, 끈 것 같아요. 아, 초시계를 저게 누르는 아, 건 졌다는 표시입니다. 예. 예. 저게 일시 정지 비슷한 예, 거죠. 예. 예. 중국은 그 자기가 졌다는 표시를 하는 경우가 저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시계를 정지시키는. 네. 내가 더 이상 둘 이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 지금은 뭐 해볼 데가 없어요. 아, 저게 누르는 수가 준엄했어요. 네. 딱 누르는 순간에 아, 그만하시죠.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네. 수담이군요. 네, 그럼요. 형 왜 그래? 이런 네. 거잖아요. 아, 형 왜 그래? 아니잖아. 그 한 건 할 때부터 네. 네. 그만하시죠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자, 이 타이밍에 딱 이제 카메라에 김영삼 감독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아니, 끝나니까 이제 온 거예요. 네. 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아이고, 그래도 고전하겠네요, 저희가. 고전이 예상됩니다. 아, 챔피언 결정전 잘 감상했는데요. 네. 고전이 예상돼요. 네. 정관장 팀이 그 2016년에 이 선수들을 데리고 49승을 했어요. 총승수가요. 네. 네. 근데 지난해는 50승을 했어요. 네. 50승이 신기록입니다. 예,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선수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요. 팀 승수도 굉장히 중요해요. 감독 입장에서는. 네. 그것이 발전적인 팀은 선수들을 다 보유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정관장은 내년이 더 올해가 더 기대가 되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승했는데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막강한 팀이에요.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50승을 하려면 5명의 선수가 10승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능한 거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네. 자,
이 장면에서 처자시 구단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초시계를 껐습니다. 네. 저희가 미니 화면으로 봤어요. 네. 화면을 봤으니까 이건 확실한 승리입니다. 아까 속기대고 영상을 봤을 때는 저희가 잠깐 오해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 속기대국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가 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게. 네. 근데 박철수 선수가 졌다고 하기에도 바둑이 너무 좋아서. 네. 아니, 그리고 역전될 때가 없잖아요. 그 순간이. 네. 네.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해를 했었는데요. 이번엔 확실합니다. 네, 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아, 좋았어요. 아주. 예. 자, 이렇게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좋았어요. 스코어는 1-1이 되었습니다. 자, 대단하네요, 신진 선수. 자, 1-1이에요. 예. 자, 이창호 선수와 한희조 선수의 대국입니다. 변화가 좀 이루어졌는데요. 우변입니다. 많이 진행됐어요. 지금 백돌이 못 살아있는 거죠? 네, 지금 전체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네. 글쎄요, 이렇게 큰 대마가 잡힐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 이건 좀 못 살아있다고 하긴 좀 그렇고, 예, 어떻게 사느냐. 네. 근데 뭐 살게 된다면 후기 집이 있습니까? 이 어린 선수들이 잘 모르나 본데요. 네. 이 창호 선수가 타계를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예요. 전 잘 알아요. 많이 접었어요. 대단한 선수예요. 타계 너무 많이 줘서. 예. 아까 그 신수신형 얘기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창우단하고 신수신형을 20살 때 만들었는데 네. 그 조건이 이창우단이 우리 집에 오면 내가 해줄게요. 아. 이제 그걸 하려면 이창우단 집에 가야 돼요. 네. 가야 되는데 이창우단이 그 바둑 공부할 때 TV를 켜놓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TV 보다가 갑자기 한 수 놓고 다시 TV 보다가 또 한 수 놓고 뭐 이런 걸 보여줘요. 굉장히 좀 특이해요. 네. 그런 걸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놀랐어요. 네. 공부하는 모습을 본 거는 그때밖에 없으니까 사실. 같이 뭐 동문수학 간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신수시장 하러 이제 갔는데 네. 갑자기 바둑판에다가 돌 다섯 개를 딱 깔아놓는 거예요. 네. 흙은 중국식 보석이고 백은 그냥 화점에 두 개 딱 놓고. 그러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성룡아.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예, 1년 선배예요. 이창호단. 야, 성룡아. 너 이거 흙이 몇 집 갔냐? 그래서 제가 야, 세상에 저걸 몇 집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다 있구나. 중국식 보석이 몇 집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세수 났는데. 그래가지고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네. 그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는데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수의 가치가 몇 집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그거 몇 집이 있는 거 같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잘 모르겠는데 했더니 회장님, 20집 되려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물론 몰랐어요. 네. 근데 나중에 지금 이제 알파고 나온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 청구단은 그때도 이미 알파고 같이 생각을 했나? 알파고 같이 이렇게 몇 수 두면서부터 계산을 하나?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몰라가지고 아, 특이한 사람이다. 야, 정말 최고가 되는 사람은 저런 면이 있나 보다. 막 이런 느낌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계속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알파고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알파고가 딱 나오니까 야, 정말 알파고 같은 사람이었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정말 그 전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이 차원도. 다섯 수 때 몇 집인지 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생각 아, 자체를 안 하게 되죠. 안 하죠. 네. 그건 무슨 생각 안 하잖아요. 아예. 그런 호기심을 갖는 것 자체가 정말 천재다. 네. 느낌 오시죠? 네. 느낌 오세요? 느낌이요? 네. 네, 느낌 오죠. 근데 궁금한 건 저도 TV 틀어놓고 공부했는데 네. 왜 안 됐죠? 많아요. 그런 사람은 많아요. 많아요. 많은데 네. 이창우단이니까 그 더 그렇다는 네. 얘기지 뭐. 기사들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정말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각양각색이죠. 뭐. 네, 이렇게 소리가 안 들려야 집중이 잘 되는 그런 기사들이 있고 보통 그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아, 근데 저는 좀 뭔가 소리가 들려야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저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는 24시간 라디오 방송이었어요. 아.
24시간 라디오 방송이 아니고 3시에 끝났어요. 그리고 6시에 이제 다시 틀어졌거든요. 그래서 3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때는. 어, 그럼 잠을 3시간 잤죠. 그때는 프로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아니, 그때는 프로가 급했으니까요, 워낙에. 그때만 열심히 하자. 근데 그때만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프로가 되면은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을 했는데 네, 그때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자, 지금 이창호 구단이 타겟 솜씨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를 교환한 다음에 지금 여기가 보시면 선수예요. 근데 이 102점은 그냥 가벼운 겁니다. 여기 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목적은 여기 돌이 뻗어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넉 점이 지금 거의 갇혀있거든요. 네. 여기만 들어가게 되면 집으로 흙이 안 됩니다. 흙은 뭔가 좀 크게 여기를 잡던가 아니면 똑같이 다 같이 살려와야 돼요. 근데 그 그림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모양이 조금 괜찮아 보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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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뭔가. 양 대국자의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희조 선수가 성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다승 23위에 올라와 있는 기사이고 근데 얼굴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얼굴이요? 네. 얼굴... 익숙한 얼굴은 네.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네. 리빈베라고 이제 대회가 있죠? 네. 그 만 20세 이하의 만 20세죠? 예, 만 20세 네, 이하의 선수들이 네. 이제 하는 세계 대회가 있는데 그때 중국에서 이제 보지 않으면 사실 이런 신예 선수들은 잘 보기 어려워요. 아, 네. 그러다가 이제 중국 리그 갑조에서 이제 이렇게 발탁이 됐는데 이렇게 탁 성적이 나면은 이제 붙박이 주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중국도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을조에서 볼 선수를 갑조에서 보는 케이스가 되게 드물어요. 굉장히 이제 가능해진 이유는 이 선수가 이제 기회를 잡은 거죠. 역시. 네. 올해 워낙 잘했어요. 네. 네. 나이는 커지 선수하고 동갑이거든요. 97년생인데 올해 아주 잘해서 지금 일단은 스타가 됐습니다. 네. 대부분 그래요. 이 아주 탑스타들 아니면 네. 이런 기회를 많이 갖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선수들이 이렇게 붙박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창호 구단이 우변 타계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완전히 승부처네요. 네. 구단도. 네. 일단은 뭐 흙은 반드시 이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든 뭐 뛰든 두 점 잡으면 안 돼요. 여기를 나가야 돼요. 무조건. 두 점 잡는 거 안 되죠 네. 지금. 네. 지금 저 치는 것도 아마 백은 돌려칠 수 있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살 수 있는 거고요. 여기를 살던가 여기까지 젖히게 되면 이제는 바꿔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 여기를 잡으러 가서 이제 여기 살릴 수 없죠. 아, 여기가 아래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 걔가 해봐야 돼요. 여기도 엄청 큰데. 아니 지금 그리고 중앙에 잡은 게 너무 짭짤해요. 네, 이것도 사실 이것도 조사 들어가 봐야 돼요. 네, 정상 계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사 들어가 봐야 된다. 자, 흑도 백의 타계를 방해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버틸 것 같은데요. 한희저우 선수의 다음 한 수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립의 한중 바둑리그 우승팀 대항전 진행되고 있습니다.